장관님, 네. 윤석열 정부 건전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네. 근데 저는 박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석 상대, 양두구육, 조삼모사, 뭐 쉬운 한자 성어니까 무슨 뜻인지 잘 아시죠? 네. 말은 건전 재정을 얘기하지만 세수 펑크도 또 국채 발행도 기금 마통,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용하는 것도 역대 최고입니다. PPT를 좀 보겠습니다. 자, 정부 예산의 주요 수입원이 크게 이제 국세 수입하고 국채 발행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부자 감세하고 역대 최대 규모로 세수 펑크를 내면서 총 지출에서 국세 수입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51.4, 절반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채 같은 경우도 총 지출 대비 총 발행 비중도 순발행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수 펑크가 이제 역대 최다다 보니까 공자기금에서 일반 회계로 빌려오는 자금도 제가 정부 비율을 비교해 봤습니다. 3년차 기준으로 했더니 윤석열 정부 3년간 223조, 전 정부 3년차 대비 거의 3배입니다. 공자기금이 각 기금으로부터 빌려오는 돈이 대폭 늘어서 총 지출 대비 공자기금 의존도 봤더니 전 정부 7.1%에서 24.2%까지 대폭 상승합니다. 특히 예, 넘겨주시죠. 예, 이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 공자기금 재무구조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일반 은행은 자본 잠식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부실하다고 구조조정 또는 건전성 조치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은행이라 불리는 공자기금이 6년째 완전 자본 잠식에 들어가 있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올해까지 순자산이 9조 7천억 감소했습니다. 내년에도 심해질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 부실해 진 공자기금의 수익성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제가 좀만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채 발행 한도도 봅시다. 내년도에 역대 최대입니다. 201조 맞죠? 국채 순증이 83.7조입니다. 올해 국채 순증이 49.9조인데 67.7%나 증액한 규모예요. 결국 감소로 인해서 86조의 대규모 세수가 펑크 나니까 그 펑크를 메우려고 공자기금 많이 갖다 쓰고 그러다 보니까 공자기금은 부실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또 메꾸긴 해야 되는데 다른 기금으로도 이제는 좀 채우기가 역부족이니까 결국은 또 국채 발행도 역대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아랫돌 빼서 윗돌 개는 임시변통만 횡행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늘 정부가 얘기를 하면 기금은 여유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화수분이 아닙니다.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공자기금에서 돈을 빌릴 때 무이자로 가져오는 거 아니죠? 장관님. 네. 당연히 국채 발행금리에다가 기금 운영 경비까지 더해서 줘야 됩니다. 매분기 이자를 줘야 돼요. 박근혜 정부 3년간 이자가 19.6조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3년간 22.7조, 윤석열 정부는 3년간 34.6조입니다. 더구나 작년에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준 이자까지 더하면은 내년에 이자 30조 원 또 더 줘야 됩니다. 정부가 공자기금에서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이자 비용은 그만큼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다 빚으로 남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게 다 넘기는 거예요. 올해는 어디서 더 자금을 끌어올 겁니까? 이제 뭐 10월 말까지는 밝힌 다음에요. 어디 자금에 여유가 있는 겁니까? 답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최대한 10월 요번 그 국감 전까지는 끝나기 전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을 끌어오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다른 부처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금을 공자기금에 예탁을 하지 않고 만약에 민간 자산운용사에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큰 수익들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재부가 세수펑크를 내다보니까 금리가 더 낮은 공자금에다 돈을 빌려줘요. 또 각 기금이나 회계에서 자기 사업 예산을 깎아도 찍소리 하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힘이 너무 막강하니까. 그래서 이런 기재부의 횡포와 갑질, 저는 이거 진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 전체 재정을 운영하는 기재부의 곤혹스러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세입 엉망으로 추기하고도 아무 책임 안 졌잖아요. 앞뒤 안 보고 감세해가지고 역대급 세수펑크 냈습니다. 국제심의 회피만 하려고 그래요. 과연 기재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는 대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기 상황은 나쁘다 이렇게만 쑥스러워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현 정부의
반대 기준을 잡고 이런 전면적 재검토 해서라라고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죠. 네, 아까 의원님이 통계를 갖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엄중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다만 저희가 세수결손 부분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세수 예측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국채 발행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과거부터의 어떤 적자 누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 안 하고 세수결손이 안 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었죠. 그렇지만 세수결손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볼 때 국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국민경제나 여러 가지 이거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차선책이었다.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기재부가 횡포와 갑질을 부린 것이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했고 또 의원님들도 결성에서 많이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금 더 저희가 낮은 자세로 의원님들 그 대안을 만들고 저희가 가진 거에 대해서 다시 저기 의원님들께 복을 드리겠습니다.